14장입니다. 염자 태조원을 재발하냐오. 대왈 유정 이러이다. 재왈 기사야로다. 여 유정인데 소풀오이나 오기 여 문진이라. 여묘의 시비 개시제라. 조는 계시지 사조야라. 아는 만야라. 정은 국정이요. 사는 가사라. 이는 용야라. 예예 대부 수불치사라도 유득 여문 국정이라 하니 시시에 계시 전노하야 기어 국정에 개요 불려 동열로 의여 공조하고 이토겨 가신으로 모어사실자람 고로 부자 위 불지자이 언하사 자필 계시지 가사이람 약시 국정이면 아상위 대부하님 수불견용이나 유탕여문이연을 금기불문즉 신은 비국정야라 하시니 어의여 위징헐릉지대로 약상사님 기소이 정명분 점 하나 찍어놓으시고요. 어케시하야 이교염유지의 심의로다. 염자 태조원을 여기 봐서는 염자라 하니까 염효의 제자들도 이 책을 쓰는데 가라앉지 않나 싶어요. 그죠? 염자라겠으니까 자기 스승을 높여서 자자를 붙여놓은 거군. 그렇죠? 염자가 태조원을 이 조자는 그 본문 끝에 보면 잔글씨로 조음 조 이렇게 써있지요. 여 거성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조자는 아침 조자가 아니라 조회 조자입니다. 조정에서 조회를 열 조자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여하고 거성 써있지요. 이럴 때는 더블 여자가 아니라 참여할 여자예요. 참여할 여자로 쓰이는 걸. 염자 태조원을 염자가 조회에서 물러오나 오거늘. 그리고서는 와가지고 공자님한테 이제 찾아온 거죠. 제발 하냐고 공자님께서 어찌 하짜지요? 늦을 안짜입니다. 어찌 이렇게 늦게 왔니? 너 왜 이제 오니? 그런 말이죠. 대왈 유정이러이다. 대답하기를 정사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재활 기사야로다. 여 유정인된 수불오이나 오기여 문진이라. 정치적인 일이 있다고 하는데 국정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니까 공자님 답변에 기사야로다. 그 일이지 무슨 정치냐 그 얘기예요.
그 사사로운 일이지 어찌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러야 할 정치적인 일이겠느냐. 여유정인된 만일 정치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러야 할 정사라면 수불오이나 비록 내가 이 써있자니가 나를 쓰지는 않지만 즉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는 쓸 있잖아요, 그죠? 써있자가 써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 기여 문진이라 내가 그 자리에 끼어서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 내용은 들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빼놓고 너희끼리 하면서 그 정치적인 일이라고 하느냐.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공자님이 그 전에 대부표수를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부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우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잠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국가적인 차원이 있으면 다 이렇게 모아서 지금 바로 고문격으로 모시고 갔을 텐데 그 말에 염유 시위 개시제라 염유가 그 당시에 개시의 제가 되었었다. 제자는 우두머리 제자니까 이제 개시의 가신 중에 우두머리였었지요. 조는 개시지 사조야라. 여기서 말하는 조라는 것은 개시의 사사로운 조회입니다. 지금 말하면 무슨 당 누구 계통의 그 집안에서 있었던 그런 거지요. 안자는 늦을 만자의 뜻이다. 정은 국정이요. 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인 일이고 사는 그 집가자인데 이 집가자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처럼 4인 가족을 가라고 하지 마시고 한 집안 이렇게 개씨 집안 이렇게 이 자는 여기 써이 자는 쓸 용자입니다. 이거죠. 예예 얘는 얘기입니다. 예예 대부 수 불 치사라도 대부가 비록 일을 직접 다스리지는 안 처리하지는 않더라도 유득 염은 국정이라니. 그런데도 오히려 염 참여하였자요. 참여하여 국정을 들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 시시에 계시 전노하야. 그런데 그 당시에 계시가 노나라의 모든 국정을 전권을 한 거예요. 지가 지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전자가 오로지 전자니까 오로지 지가 쥐고 손드는 거죠. 그래서 기여 국정에 그 국가적인 정치에 개유 불려 동렬로 의여 공조하고 대개 그 불려 동렬 같은 대열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공적인 조정에서 의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전에 공자님이 대부뼈슬에 계셨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이렇게 모시고서 같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빼버리고 지 말 잘 듣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그런 격이죠. 예. 그리고 도교 가신으로 그리고 단독적으로 그 가신들과 함께 뭐 사실자라 사사로운 집에서 도모를 한 것이다 이거죠. 고로 부자위 불지자이 언하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위 불지자이 언 모르겠다라고 여기면서 말씀하셨죠. 대왈 유정이로이다. 그 본문에 그렇죠?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정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게 무슨 정치냐? 이렇게 모르는 듯이 말씀하셨잖아요? 불지자의 언하사 언하사 차필 개시지 가사이라 이것은 필시 개시의 개시 집안의 일 따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약시 국정이면 만약에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정치적인 일이라면 아 상위 대부니 내 일찍이 대부가 되었었으니 수불견용이나 비록 쓰여지지는 않지만 이럴 때 불견용 할 때요. 불견하면 본다. 불견하면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지만
발음 밑에 견자 밑에 또 동사인 용자가 있기 때문에 쓰여짐치지 않는다. 비동으로 쓰이는 거예요. 내 비록 쓰지는 쓰여지지는 못하나 유당여문이어를. 그런데도 오히려 마땅히 참여해서 들을 수는 있거늘. 금기불문즉 이제 내가 그것을 듣지 못했으면 이것은 비국정냐라 하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정치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하셨으니, 어휘가 그 말씀하신 그 의도가 여 위징 헐른지 대로 약 상사하니, 그것은 마치 그 당나라 때 위징이라는 인근 사람 이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신하예요. 위징. 위징. 위징이 헐릉지대. 그 헐릉은 그 밑에 나와있어. 잔주 잠깐 보겠습니다. 헐릉의 그 무덤이지요. 그 무덤 그거를 가리키면서 물으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넘겨짚어서 알면서도 훤히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한 그런 대답하신 그것과 약 상사하니 대략 흡사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어딨냐면 기소이 정명분, 그것은 명분을 바로 세우려고 하셨고, 개시, 개시하야 개시를 눌러서 개시가 저렇게 제 맘대로 행동하는 그것을 좀 억제시켜서 억제시켜 염유지의 심이라. 염유를 가르치려고 했던 의도가 있기도 하구나. 그러면 그 위징 헐릉지 대라는 게 뭐냐면, 그 잔주를 같이 보시죠. 당서 위징전에, 이 당서는 뭐 한서, 당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당서 위징전에, 위징의 전기문에, 문덕황후 기장에. 문덕황후는 태종지후라고 돼 있지요. 당태종의 후비입니다. 당태종의 부인이 문덕황후예요. 문덕황후 기장에, 문덕황후를 이미 장례를 치룸에, 제즉 원중작 층관하야. 근데 이 다시 말하면 이 문덕황후 당태종이지요. 당태종이 자기 부인이 먼저 죽자 당태종 그 당태종의 부인의 무덤을 쓰고서, 그래서는 무덤이 보이게끔 높게 이렇게 누각을 하나 쳐놓고서는 거기 올라가서 매일 저희 마누라 무덤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대신들 데리고 가서. 그게 바로 제즉 원중 작층관입니다. 그 태종이 그 원중에다, 원중은 지금 말하면 이제 그 공원이지요. 공원 속에다가 작층관. 이 층계를 해갖고 높게 건물을 쳐서 이망 소릉이라니. 매일 이렇게 바라보는데 소릉을 쳐다보는 거지요. 소릉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소릉은 후릉이니까 그 문덕황후의 묘죠. 늘 자기 옛적 부인 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인징동승하니, 그렇게 하고서는 이 위징을 같이 이제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 위징이 굉장히 훌륭한 신하였거든요.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신하인데, 위징과 함께 이제 그 누각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기 부인의 묘를 좀 봐달라 이렇게 본 거예요.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랬는데, 징숙시왈, 너 저기 좀 봐라 이렇게 했는데, 위징이 자세히 이렇게 보더니 말하기를, 신혼모하야 제가 혼, 어둡고, 못 자는, 눈이 잘 침침하다는 뜻이에요. 눈이 침침해서, 불능현 이로소이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제 지시하니, 그 황제가 이렇게 저기를 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징활, 신 이위 폐하 망 헐릉 이로소이다. 소릉 즉 신고 견지의라. 하니, 제 읍이 회관하더라. 이게, 그렇지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신이위 폐하 망 헐릉. 헐릉은 태종의 어머니 묘수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이 죽어서 묘수를 썼어요.
근데 그 부인 묘소 바로 저 조금 더 멀리에는 자기 어머니 묘소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신하인 위징을 데리고 누각을 졌는데 누각을 왜 졌나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인 묘를 보려고 누각을 놓게 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위징이 그 임금의 뜻을 좀 돌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거야 이제. 안 보이니까 바로 조긴데 왜 안 보이느냐 이렇게 가리킨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징이 뭐라고 했냐면 폐하 망 헐릉 폐하께서는 저 헐릉을 바라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즉 자기 어머니 묘소를 늘 바라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이지 신고견지 바로 여기 소릉은 저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이 제가 이제 울면서 이 울읍자는 소리내서 우는 거를 곡이라고 한댔지요 제가.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게 읍입니다. 흐느끼는 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관이라는 것은 이게 누각이지요. 그 누각을 헐어버리더라 이거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고 내가 참 우리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하고 내 마누라만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신하가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했구나. 그런 의도라 이거죠. 이제 그렇게 뻔히 요거는 다 알고 계, 공자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서 너 왜 이제 오니?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런 의도지요. 좀 바보거렸네.